제왕학을 따로 배운 적은 없었으나 사르곤은 왕의 재능을 타고났다. 그는 수메르 북쪽의 새로운 수도 아카드를 건설했다. 이는 신하들에게 이전 왕국의 고리타분한 전통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거대한 궁전이 곧 사르곤을 둘러쌌다. 1,000명 이상의 신하, 사제, 학자 및 병사들이 왕궁에 거주했으며 모두에게 식사와 급여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자 사르곤은 이웃 왕국들로 시선을 돌렸다. 한때는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에 모든 관심을 쏟았었지만 사르곤은 변하고 말았다. 측근이 많아질수록 사르곤은 옛 동료들과 멀어졌고 부유해질수록 그의 눈 속에서 번뜩이는 탐욕은 점점 늘어만 갔다. 사르곤은 더 이상 전쟁의 여신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원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재물도 바치지 않았다. 권력이 계속 커지면서 그는 누구 덕분에 왕좌에 오르게 되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엘람 왕국을 정복하고자 군대를 모으면서 여신의 분노를 불러왔다. 드릴 테니 성벽에 접근하는 엘람 병사들을 막아 주십시오. 엘람 군함이 우리의 무역선을 공격하는 한 폐하를 제대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약속한 곡물입니다, 사르곤. 부디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걸로 충분하지만 꾸준히 자원을 계속 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군에서 복무해야 할 것이고 너도 그걸 원하진 않겠지. 안 그렇다. 신들께 찬양을. 대안을 위협하는 해적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르곤을 보내주셨군요. 이 캐터펄트 트리에스를 봐줘도 되겠습니까? 비싸긴 해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군인들은 폐하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알라마스. 알라마스. 당신 것입니다. 엘람 해적들을 소탕해 주십시오. 적선들은 이 보드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모았습니다, 사르곤. 유리? 그럴까? 썸머스. 이 주민들은 폐하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알라마스. 알라마스. 다른 엘람 부두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적이 들어왔습니다. 병력을 보내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폐하. 적선들은 이 보드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주민들은 폐하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않을 것이. 다른 엘람 모두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엘람의 병사들이 우리 땅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르곤이시여. 엘람의 해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동쪽과의 무역을 재개하고 그 이익을 사용하여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 위대한 사르곤이시여. 자원이 필요한지 알려주면 당신을 위해 모아오겠습니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모았습니다, 사르곤. 사르곤이시여!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모았습니다.
정치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모았습니다, 사르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필멸의 존재가 신이 될 수 있는가?
평생 발 디딜 일 없을 줄 알았던 머나먼 땅을 정복하는 잔혹한 군사 작전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되뇌었다. 한때 사르곤은 신의 의지를 따랐고 추종자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르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국을 확장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왕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계속된 원정으로 지친 병사들은 반역에 대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사르곤은 이런 불신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기 모습만을 그리며 계속해서 다음 정복을 계획하고 있었고 계속된 전쟁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갔다.